자, 우리 현대소설을 역시 빠르고 쉽게 보는 방법, 고전설하고 똑같지 뭐. 줄거리 꼭 보자고. 이거는 니네가 어려울까 봐 앞부분에 줄거리도 나오고 요번에 중간 줄거리도 나왔어. 그러면 최대한 줄거리랑 그다음에 보기도 나왔지. 보기까지, 보기의 선택지까지. 보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인물의 관, 계를 만들어라. 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얘네는 왜 싸우는지. 이렇게. 그렇지? 그런 다음에 또 말할게. 그런 다음에 특정 단락으로 바로 가든지, 특정, 그 다음에 문장으로 간다. 이 순서로 가든지, 그리고 전체를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런 거 가든지. 근데 여기는 고맙게도 이 문제가 없어. 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빨리 풀수 있는 문제야. 그냥 보기 풀고 여기 가고 여기로 가면 문제가 끝나거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현대소를 빨리 풀려면 기준을 잡고 가라. 특정 단락 이거 가라. 그러나 이게 이렇다고 해서 수능날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 저는 그래도 이거 잡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문 전체를 읽을래요. 그러면 읽어. 그러면 지문 전체를 읽더라도 분명히 이 안에서 요번에 이게 조금 어려웠다면 그냥 이 기준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읽으면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뭔지가 막 헷갈려. 근데 이거를 잡고 가면 너무 쉬워. 그 문학이니까 잘낸 거지 사실은. 문학은 하나하나의 문장 뜻풀이 물으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기준 속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걸 묻고 싶은 거거든. 그게 문학이거든. 그래서 요 짐은 전체를 나는 읽겠다. 그리고 가면서 단락 나오면 바로 문제 풀고 문장 나오면 바로바로 풀겠다.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단락이든 문장이든 이분이 나왔을 때 소설은 언제나 누구 후.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눈이 얘기했어. 오케이? 그래서 특정 단락, 특정 문장이 나와도 앞뒤 보는 거. 특정 단락에 누가 한 말인지 알려면 특정 단락에 속하지 않는 앞문장. 그거 봐야지. 이거 누가 말하지? 그래서 앞뒤 문장 꼭 보는 거. 니네 생각을 넣지 않는 거. 단순히 문장에 대한 뜻풀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걸 가지고 접근하면 될것 같아. 연습해, 이게. 우리가 토지 거의 만 페이지 넘는데 이거 읽고 있을래? 이거 읽다가 인생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정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거든 EBS에 이게 나왔다고 해서 지문도 똑같지도 않고 문제도 안 똑같은데 이걸 하지 말고 그냥 뭐든지 그 대신 EBS는 풀어봐. 그 대신 정리하고 연습하는 걸로. 자, 다시 한번 말했어. 지문 다 읽어보는 연습을 하라고. 도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그 대신 기준 잡은 상태에서. 기준 잡아보자고. 조준구와 지금 친구 이름이 나왔네. 근데 좀안 좋게 나와서 좀 그러네. 고향 친구 이름인데. 좀 그런데. 조준구와 그 다음에 홍씨. 응. 아내 홍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채찬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그래서 얘네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어우 그래 이런 거 이거 아주 쉬워. 그러면 서희는 채찬판댁 딸인가 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인지 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하인 삼수를 내세워서. 오 삼수 사수도 아니고. 자 삼수 화이팅. 우리 삼수생들 전국에 있는 삼수생들 힘내고. 어쨌든 삼수. 삼수는 요즘 기본이지 뭐. 삼수, 사수, 오수 뭐이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뭐 공부 좀 해요라고 해야지 무슨 삼수까지는 아예. 아 진심으로 삼수까지. 은행 선수? 뭐 삼수까지는 아유, 괜찮아. 키가 있는데 너. 키하고 삼수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자, 삼수를 내세워서. 근데 슬프게도 난 삼수를 좋아하는데 삼수가 플러스 인물이 마이너스 인물. 아, 좀 그게 좀 그런데. 자, 삼수를 내서 마을 사람들 착 찬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우 이게 좀
어쨌든 얘네 둘이 마이너스네. 얘는 얘 조력자가 돼버렸고,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근데 윤보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네. 왜? 의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치는 거지. 나쁜 인물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이에 얘가 나쁜 인물을 보인다. 그러면 친일파고, 확실히. 윤보,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참판가의 습격을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삼수가 찾아와. 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럼 그동안 삼수는 얼마나 나쁜 놈이었겠어? 마을 사람들 착취하니까. 그렇지? 그럼 윤보는 얘를 달갑게 받겠니? 안 받을 것이고. 아, 몰라도 돼. 그다음 고맙게도 중간 줄거리까지 나와. 줄거리 자꾸 가라. 줄거리 어디 갔어? 지나갔어? 이렇게 빨리? 중략군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습격을 했네. 그럼 이 뒷글들은 습격하고 난 이유겠지. 습격을 하자. 조중구와 홍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네. 자, 그 다음. 보기로. 보기.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순환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별로 이거 쓰지 말았어야 돼. 이거하고 이 지금 지문하고 상관이 있니? 순환하고 저항하고? 이 상관이 있더니? 없어, 여기는. 그러면 쓰고 싶어도 이런 말 쓰지 말아야지, 그런 거 지금. 근데 이전까지, 그러면 이거, 이게 우리 평가원의 한계지. 이거 말했으면 뒷문장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순환과 저항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 아니, 지금? 아니잖아. 평가원 이러면 안 되지. 청와대 글 올려. 평가원 수준, 나쁘다고 바꾸자고. 근데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는데, 신분 질서와,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신분 질서하고 사회적 관계가 변화된다는 거지. 변화가 초이점이지, 변화가.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누구겠니, 그러면? 서희겠지. 때려 맞춰봐. 그냥 말할 게 안하지 않을 거냐. 친일 세력. 친일은 누구를 때려 맞을 수밖에 없니? 이렇게 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친일. 저항 세력은? 윤보잖아. 의병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삼순 뭐고? 기회주의자. 이렇게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지.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복잡한 관계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 나온 건 이거고, 핵심은 이들이 화합하고 대립하다. 이거지. 이게 우리 민족의 순환 저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얘는 잠깐 저항하게 습격하는 것뿐이지 일제들한테 저항한 것도 아니고 민족 순환 겪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6월, 9월은 약간씩 한 20%씩 논리가 좀 모자라. 이해하고 하면 돼. 이건 문학이 시간만 많이 걸리게 하고 그렇게 썩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봐봐. 그럼 이 범죄 생각해. 최참판가의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는 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여기까지는 뭐? 수능하고 평가원은 맞다는 전제로. 그것도 보아잖아, 보아. 믿어야지, 보아. 미안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윤보는 삼수와의 협력 관계를 거부하는 거.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거로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인물인데 삼수 와서 뭐라고 제안했나 봐. 그러니까 평상시 나쁜 놈이니까. 이거 마을 착취하는 인물이니까 거부했겠지.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까지는 맞다는 거야. 그러면 삼수와 협력관계를 거부한 거지.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인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중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그러면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논리상 때려 맞출 수 있는 건 조중구가 어떤 인물일까? 이거.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중간 줄거리에서 얘네를 조중구 애들을 침략했단 말이야. 여기 최씨 일가를. 거기에 조중구와 홍씨도 당했다는 거지.
그때 얘네들은 친일 세력. 봉순이가 달려들어 갑자기 궁금해. 왜 갑자기 봉순이가 여기 왜 나와? 봉순이 말자 미자 동네 애들 다 나오겠네 그러면. 왜냐면 여기 봤더니 지금 인물의 관, 여기서 보기 핵심이 협력과 대립이잖아. 그러면 주로 대립은 얘네. 얘네와 대립 얘네. 그렇지. 협력은 얘네, 얘네끼리. 이거지. 여기서 갑자기 봉순이가 왜 나오니 여기 지금. 자,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그건 있나 봐. 근데 여기 페이크를 쓰는 거지. 봉순이가 서희 몸을 잡아당기면 서희는 이제 채찬반댁 양반가의 딸이란 건 알겠지만 이름 주체가 벌써 봉순이면 뭐야 이거는 좀. 종이겠지. 근데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하고 맞짱 뜨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유도하려고. 아 이거 신분질서 관계 변화됐다. 이거 유도하려고 낸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보는 순간 그거 페이크 하려고 하는데 뭐 전체 보기 맥락에서 대립관계로서 얘 봉순이 범주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 정도는 의심해야 돼. 우린 계속 범주가 달라 보이는 거 선택지 보면 이거 찾아내라고. 수능 때는 더해. 그럼 범주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 다시 대립과 화합은 얘네야. 봉순이 아니야. 확인해. 그럼 잠깐 물음표.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관계가 약화, 스스로 대립 맞짱 뜬다는 얘기잖아. 대립은 거기서 써먹고 싶은 게 아니거든. 대립은 얘네. 얘네. 봐, 이거 봐봐. 4번은 홍씨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홍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는 것으로 보아. 맞짱 뜨잖아? 홍씨와 서희는 도로 대립관계 맞잖아.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아 그럼 삼수가 와서 했던 제안을 알겠네. 뭐 자기 모시고 있는 주인인데 또 뭐라고 배신 때려? 야 조준구 쳐. 라고. 조준구의 목숨을 다시 구해줘. 얘가 살아나니까. 그럼 이제 여기부터다 여기부터다는 기회주의자 맞네. 그러면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몰래 치라고 했다가 다시 구해주는 상황에 따라 도와줬다가 대립하는 거로 바뀌는 거는. 그럼 살짝 얘가 궁금하잖아. 3번. 그럼 일단은 얘를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살짝 남겨도 그러면 다른 먼지 풀고 그 다음에 안 보이면 찾아가야 되는 거야. 봉순이를 향해서. 그때는 빠르게 가야지. 다 읽지 말고 봉순이만 찾아서. 안 그리고 다 읽으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여기 현대소설에서 니네가 시간을 벌었어야 돼. 전체 읽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여기서 시간을 많이 걸렸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한강 가야지. 자, 뭐야.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AB를 푸는 거지, AB. 그럼 AB 특정 달랄까? 일단 남겨둬 그거. 봉순이 남겨두고 AB 가. A. A. 큰 소리로 짓거리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빌어먹을 이게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나를 다가와 뭐 다가야 걷다. 무슨 말이야? 모르겠네. 자,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고 칠흑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지금 밤이야. 내 밤을 비유해서 덩어리 같은 지규 비유. 타작 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고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모여들 얻다. 뭐니 품사가? 과거시 선마 로미. 그 뭐니? 과거시 선마 로미. 짖는다. 느는 뭐니? 현재 선마 로미.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 주변 인적기가 난다. 현재 선마 로미. 언덕 위의 채천반댁은 어둠에 묻혀 위험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선마 로미. 타작 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찬 목소리가 평소보다 얕게 이윽고 횃불이 한 개, 한두 개씩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횃불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밤에 이들은 모인 거지. 뭐? 습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A, 일단 A, A 읽었으니까 빨리 A 지을 수 있는 거 비유적 표현 나왔니? 침묵, 뭐뭐 같은 덩어리 같은 침묵. B 아직 안 봤지? A는 장면에 대한 관찰. 그렇지? 하나하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 관찰. 대화는 없잖아. A는 시제가 어색해서 눈이나 니은다는 현재형으로 바뀌는 거지.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밤이라는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 맞지? 엄숙한 분위기. A는 다 맞네. B로 가야 되네. B.
자, 비를 누가 하는지 말해 봐야 돼.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뽑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 자, 못 죽이겠니?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와락와락 밑에요. 음성상징어 흔들어댄다. 서희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다. 그러면 지금 와락와락 흔들어대는 건 누구니? 논리상 해란 말이야. 지금 홍, 누구랑 싸워야 돼? 홍씨랑? 서희랑 싸워야 돼. 그럼 지금 홍씨가 서희의 앞가슴을 잡고 흔들고 있는 거야. 멱살 잡고 울고 있던 봉순이. 봉순이 갑자기 왜 울어? 그러면 이게 논리상 페이크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봤을 때 서희의 얼굴, 홍씨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서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니까 서희하고 봉순이가 싸우는 것처럼 페이크 쓰고 있잖아 지금. 왜 이러세요? 봉순이가 이제 뭐 서희가 흔들어서 왜 이러세요? 라고 한 것처럼. 그러자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누가? 봉순이가 잡아다닌 것처럼. 지금 처럼이야 계속. 페이크야. 여기 걸려들었을 거야. 잡아당기니 실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이제 나오네. 홍씨 손에 옷고름이 남는다. 왜 갑자기 옷고름이 홍씨 손에 남아? 그럼 이 논리가 지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기준으로 간다면 얘네들이 싸운다는 걸 안다면 홍씨가 얘 멱살 잡고 흔드니까 그 옆에 있던 봉순이가 울면서 왜 그러세요? 라고 달려들어서 말리는 가운데 홍씨가 멱살 잡고 있다가 서희를 말리면서 옷이 찢어져서 홍씨의 손에 서희 옷걸음이 남은 거지. 그럼 모른다고 쳐. 모르겠어요. 누가 싸우는지. 이름 남는다. 감히 누굴.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이제 페이크 쓰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봉순이한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어쨌든 우린 봉순이하고 싸울 일이 없어. 줄거리를 봤어야 돼. 갈등이 지금 서희와 홍씨야 돼. 그럼 이 서희가 누구한테? 홍씨한테. 그럼 이 말은 감히 누굴 한다는 건 홍씨가 원래 신분이 뭐였는데 낮은 신분인데 윗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하다가 벼랑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그럼 방에서 싸우다가 공간이 이제 뭐야? 연못으로 공간이 바뀌는 거지.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의 심리지. 서희의 심리. 그럼 이건 몇 인칭이니? 3인칭이지. 나가 안 나와. 3인칭이야. 근데 서희라는 인물에 그는 심리가 나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땡땡이 없다면 그건 서술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작품 밖에인 서술자가 심리,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지. 근데 이제 결정타야.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간다. 봉순이가 쫓아가면서 아가씨 제가 확실히 연못에 밀어드릴게요. 확실히 죽을 수 있도록. 이런 갈등관계야? 그 아니지. 아가씨 죽으려고 하니까 뜯어 말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서로 대립관계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 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단어를 명확하게 근거들을 가지고 답을 찾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뭐야. 이걸 보더라도 머릿속에 뭐? 줄거리를 통해서 싸울 애들은 서희와 홍씨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봉순이 끼어들 이유가 없어. 그럼 봉순이는 지금 말리고 있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됐지? 고래고래 소리를 짓는다. 고래가 나타난 게 아니고 연못에서. 역시 음성 상징어. 됐지? 오케이. 그럼 뭐. 그래서 몇 번이지? 이거 AB. 그럼 B에서 음성 상징어 있었지? 와락와락과 고래고래. B에서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 서술이 있었지. 내면 심리 요거. 죽을 생각이었다. 직접 서술이란 말은 땡땡이 없고 서술자가 말할 때는 직접 서술이야. 알아두고. 자, B는 현재, 이거 헷갈릴 수 있어.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하고 있다야. 그럼 여기는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었다도 아니고 현재형 진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이 생생해졌다는 거지 과거형이 없다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보면 니은다나 는다 있으면 돼. 뭐니? 변, 한다, 된, 다, 니은다, 남, 는다, 다 니은다네. 뭐 날린다. 그 현재형으로 현재형 무조건 생동감이거든. 무조건 그냥 같이 따라 나오는 말이야. 그럼 5번이 답이겠지.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 그럼 방에서 연못으로 바뀐 건 맞는데 인물 간의 대립의 원인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대립의 이거는 결과지. 서로 대립해서 얘가 죽으려고 뛰어드는 거지 원인이 아니잖아. 치사하게 문제 물었지. 원인이 아니고 대립의 결과로 죽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5번.
그러면 아까 그 B 때문에 우리가 뭘 읽은 거니? 답을. 이게 3번이 풀린 거지. 18번에 3번. 밀어주는 게 아니라 말리는 거지. 봉순이는. 그래서 협력관계 약화가 아니지. 협력관계. 됐지? 그럼 남아있는 건 뭐니? 기억부터 미음을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이 부분으로 가자는 거지. 그럼 하나하나 기억들을 가야 돼. 그럼 이건 바로 디귿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그 부분 앞뒤로 누가 하는 말인지 가보면 되고 이건 디귿하고 리을만 볼게. 디귿. 자, 이걸 전제를 깔아야 돼. 이게 잘 냈어. 봤더니 윤보일행이 왔다 간 후 윤보일행이 얘네 습격을 했잖아. 그리고 나와서 서희 2년 썩 나오지 못할까라고 누가 말할까? 홍 씨가 말하는 거야. 이제 나오길 기다릴 홍 씨는 아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앞뒤로 보는 거야. 누가 말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방울 바치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일으키고 내년 소용인지를 네 모를 줄 알았더니 자, 내 네, 왔다. 이제 죽여봐라. 화정놈들 불러들일 것 없이 누가 말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홍 씨가 지금 누구한테? 서희한테 말한다. 이걸 알아고. 그러면 논리상 화정놈들 불러들일 것 없다라는 말은 화정놈들이 왔다는 거잖아. 그럼 화정놈들이 누가 돼야 되는 논리상? 윤보일행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홍 씨가 서희한테 야 너 나 죽으려고 윤보일행 데려왔잖아. 걔네들 데려오지 말고 네가 직접 죽여. 이런 말은 윤보일행을 서희가 데려왔다. 서로 한통속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 됐지?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지. 전제를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리을을 많이 헷갈렸을 거야. 앞뒤를 보는 거야. 앞뒤. 리을.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라고. 죽단 말이냐? 나직한 음성이다. 홍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누가? 서희가. 아까 우리 관계를 보란 말이야. 사람, 그럼 누가 말해야 돼, 이제? 서희가. 이 말은 후. 누가 말하냐가 중요하다고, 후.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그럼 여전히, 그럼 앞에 또 한 번 더 보는 거야. 자, 고래걸어서 서희는 연못가서 걸음을 또 문춘도 돌아본다. 흙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왜 죽지? 라고 서희가 말하는 거지. 나직한 음성으로. 또 말한다? 나직한 음성으로. 그럼 서희가 계속 말하는 거지. 그럼 범보다 무섭다. 사람이. 그랬더니 앞뒤를 봐야 돼.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뇌한테 비상, 약이라도 먹겠다는 그 말이 있냐? 우리 뇌이기 때문에 이게 뇌는 부부니까 조준구랑 홍씨지. 그러면 이건 홍 씨가 하는 말이잖아. 홍 씨가 아이고 무서워 라고. 누가 무서워? 서희 네가 무서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무섭다는 말은 누가 무섭다는 말이야? 서희가 무섭다라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무섭다고 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연못에 뛰어들다가 이제 멈춘 거지. 내가 왜 죽지? 죽으면 니네만 좋잖아. 내 재산 다 줘가는 거니까. 이런 얘기잖아. 나 안 죽어 라고 하면서 사람이 영악해. 무서워. 나 무섭다는 거지. 니네 언제 원수 갚을 거야. 이런 얘기지. 그랬더니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서 잡아먹어봐 이러면서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 한 말에 무섭다는 바로 서희 자신을 말하는 거지 누구 홍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앞뒤를 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거시기. 오케이? 몇 번? 거시기 끝냈어. 그래서 현대소설도 어떻게 접근하는지 우리가 쉽게 해결해 봤습니다.